안티구아에서 한 농부를 만났다. 3 times vaccine but corona. 갑작스레 그의 농장으로 가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농장으로 가게 된 상황. 이렇게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 So welcome to Finca's Corn, guys. 아, 빌카. 우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갔다. Going to for you. Stay here. I'm just gonna look for some. 총을 들고 자꾸 따라오는 이 사람. Yeah, you here is very common. You see many. 안티구아에서 생긴 일. 갑자기. 뭐야? 온두라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는. 오,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는 과테말라의. In the flowers and taste is very common. 무비스타. 무비스타. Really. 그리고 에스텔바? Feel like at home. Long-term relationship, right? So welcome. 네, 이제 작성할 것들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과테말라의 입국 규정 때문에 우리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했다. 좋은 나라입니다. 세 명 모두 마음 졸이며 혹시나 양성이 나오면 코스타리카에 계속 남아야 하는 상황. 검사 가격이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와서 과테말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아, 네. 검사 다 했는데 괜찮은데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네, 저 세 사람 다 음성이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컸어요. 와, 불안감이 컸다. 왜냐하면 혹시나 항원 검사 했는데 양성 나오면은 입국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동그러니 거기 있어야 되고, 셋 다 이제 그 불확실성에서. 원래는 코스타리카에서 과테말라 갈 때 필요 없다였거든. 근데 갑자기 생겨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린 노심초사에서 바로 급하게 예약하고 검사를 하고 넘어간 거지. 근데 다행히도 다음날에 다 양성, 음성 나와가지고 다 양성이었으면 큰일 나지. 다 음성 나와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고. 웃긴 게 근데 나중에 한국 돌아와 보니까 한국이 제일 빡시더라고. 전부 다 신속 항원만 필요한데 한국만 PCR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못 갈 뻔할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 그때 굉장히 초조했다. 그쵸. 자, 오늘도 이제 코스타리카의 마지막 날이고, 이 마지막 날에는 농장을 다니면서 또 관계를 맺어왔다. 그 커피들을 오늘 다 맛을 보고, 조금 더 저가형의 코스타리카 커피까지 한번 맛보고 저희가 구매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곧 커핑 시작합니다. 커핑 스타트. 농장을 다니며 좋았던 샘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커핑을 한다. 예! 예! 브라운 슈거. 와. 쿠키. 예스. 아. 한 충분히 피 올라가지고. 네, 두 번째. 그래도 올해 두 번째니까 충분히 나올 터질만 한데요, 이제는. 맞아, 맞아. 작년에 좀 약했는데. 미소. 다 들켰다, 지금 우리 말고 따로 온 그 회사 커피들을 이제 점탐하고 있습니다. 핑카 산타루시아 빌라타치 마르코 카투아이. 어, 뭐고 이거? 게이샤 엑스 에티오피아. 게이샤 산타 산타 테레사 에티오피아. 네. 어, 이건 곤란하죠. 산타 테레사 거. 아, 이렇게 엿볼 필요가 있네요. 네. 라리아 게이샤 블랙허니 여기 나왔네요. 네. 도노스카, 도노스카의 이거 카투아이 옐로우. 이거 도노스카 맛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없던데. 도노스카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되겠다, 되겠다. 재밌다, 재밌다. 두 번째 섹션을 시작. 다 괜찮은데. 히라이스카. 와. 와. Very best. 그거 내추럴 되게. 예, 네, 전 12번이 좋았어. 스포적인데 빼빼 빼야. 빼. What do you think the blend is? 강인옥도 좋았어. Like brown sugar. Or this is from Santa Anita. Santa Anita.
그걸 다 사려 그래요. 아, 사야 됩니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단기 계약서 써야 된다. 이거 다 사야 되고, 이거 다 사야 되고. 오늘의 마지막 커피. 자, 4번. 수마버 농장에서 밀고 있는 래퍼 사도 화이트 허니. 머시드 같은데 포도 맛이 나요. 이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고. 지금 복병이 아르바르 농장입니다. 이 게이샤 진짜 프라비컬션보다 맛있습니다. 푸엔테는 진짜 우아한 커피 같은 인상이 큽니다. 우아합니다. 진짜, 예, 진짜 우아합니다. 사실 저는 이 컵이 코스타리카 있을 동안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수확이 큰 코스타리카 커피였고, 일단은 가격과 재고를 보고 많이 사고 싶네요. 돈이 없지만 많이 사고 싶습니다. 원두 많이 사주세요. 그래야 많이 사죠. Where the fuck from, man? 컴 코리아.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커피는 인연을 만든다. 이제 갈 때 내가 아쉬워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모두가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토요일에도 나와서 로스팅을 해준 호세. 친절한 커피 파인다. 늘 우리를 존중해준 따비안.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건 그럴싸한 누군가가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사람들. 넥스트 이어. I have no money.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Thank you. It's a pleasure. Yeah. Come to Korea. Yes. It's possible. Yeah. 그런 의미에서 코스타리카는 정말 따뜻한 곳으로 남아 있다. 부럽니다. 부럽니다. Yeah. Hasta luego. Yeah. 공항으로 왔습니다. 코스타리카. 망했다. 왜요? 딜레이 됐어요. 진짜요? 많이 딜레이 됐나요? 1시 반 비행기 아니었어요? 1시 50분.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이럴 수가. 과테말라 시티. 3시 20분이네요? 3시 20분까지. 과테말라로 가는 길은 여러모로 험난했다. 진짜 많네요. 다 미국인들. 왜 안 되나? Korea. South Korea. 엄청나게 오래 걸린 티켓팅과 입국 심사. 그거 때문에 헷갈렸구나.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자, 이게 얼마일까요? 세 가지. 25,000원짜리. 햄버거 하나 25,000원. 말도 안 되는 물가의 코스타리카 공항입니다. 그냥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요? 맥도날드인데요. 비행기가 세 번째 돌았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로 착륙하지 못하고 돌았던 비행기. 나 이제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 과테말라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한 번에 착륙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돌아와서 다시 착륙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여섯 번?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내려갈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뭔 일이 생겼나 큰일 났나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과테말라 시티 공항은 산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웠던 거라. 왜 이렇게 과테말라는 들어가는데 되도록 하나도 뭔가 제대로 씻게 되는 게 없지 했던 게, 왜냐면 비행기도 연착됐었거든. 거기다가 비행기가 돈다고 더 늦어지고 굉장히 초조했었지. 그때까지 계속 초조했어. 거기 갈 때까지. 어떻게든 안티구아로 가야 된다. 과테말라 시티가 위험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 말이 딱 어울렸던 과테말라 시티. 과테말라 시티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오늘 이제 안티구아로 갈 거예요. 다행히 택시를 타고 이제 또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야들아, 안티구아 와봤나? 안티구아 안 와봤으면 커피 한잔 할 수가 없지. 오. 늦은 밤 도착한 안티구아는 모든 피로를 녹여버릴 만큼 아름다웠다. 16세기 만들어진 도로와 건물들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남아있는 문화유산의 도시 안티구아. 스모키한 안티구아가 아닙니다.
과테말라 숙소 도착. 안티구아. 1700년대 대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매일 밤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안티구아. 이것도 이거 밤에 아니면 못 느낄 분위기네요. 밤에 하고 낮에 매력 있어요. 낮에도 올라 올라. 원래 여기에 그 스페인어 공부하는 한국인들이 교환학생처럼 와 있는데. 아 이제 없네요. 와 성이다 성. 안티구아의 풍경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저 산은 아구아 마운틴, 물의 산입니다. 그 외에도 안티구아에는 아카테난고 화산, 그리고 현재도 활동 중인 푸에고 화산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안티구아에 가면 화산이 세 개거든. 거의 활화산도 있고 이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웃긴 얘기긴 해. 화산의 그 연기나 이런 것 때문에 커피 맛이 스모키하다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긴 안 되지. 오히려 볼케닉 소일 뭐 이런 화산토에서 자란 커피들의 가장 큰 예가 에티오피아거든. 케냐거든. 그러니까 더 풍부하고 과일 맛이 많이 날 수가 있는 게 안티구아고. 한번 생각해보면은 사실 제주도도 현무암에 다 화산토인데 귤에서 스모키한 거 없잖아. 그렇게 치면은 안티구아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난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의 어떤 누군가 다 하나의 말로 이 달콤하고 프루티한 과테말라 커피가 다 스모키해져 버렸다는 게 진짜 안타깝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유튜브로 알려야 돼. 과테말라 커피는 플로럴하다, 안티구아하다, 클래식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에 붙어있는 펫 프렌들리, 몇백 년 된 도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 대부분의 문에 있는 철창. 그 당시 여성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철창을 두고 세상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구아 마운틴과 분수, 이런 절경이 있는 곳이 맥도날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티구아는 정말 재밌는 게 약간 저 산이 우리는 그렇게 잠깐 개인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거리를 걷다 무언가에 홀린 듯 들어가게 된 한 카페.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고.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Tommy. Tommy. Yeah. Nice Tommy. To meet you, Tommy. I'm Ed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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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are living in Guatemala? I'm Guatemala. Yeah. Born and raised in Guatemala. Si. Wow. Si. Best producers of coffee in countries in the world. Ah. So we have many regions and specialty coffee shops have been growing little by little in Guatemala. Ooh, it's taken a while, but right now the scene is very interesting. There's like four or five in the city. In Antigua, you have like 6, 7. Oh, yeah. If you're interested in coffee, yes, yes. 11, I'm going to a cupping. Oh, really? Where? Trying Brazilian and African coffees.
Because yes. I am also come to here because of buying coffee. Oh, you're going to buy coffee? Yes, yes. Oh. I will introduce you to some friends then. Oh, really? Yes. Can I go I with you? Yeah, want to come? Oh, yes, yes. See. Thank you, thank you. Of course. Oh. 진짜 갑자기 커피도 하신다고 해가지고 잘하면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또 2년이 이런 식으로 그의 친구들의 모임에 가게 되었다. 바로 여기 열심히 커피 내리는 저 사람이 과테말라 에스프레소 챔피언이라고 한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 커피들이 우리가 오늘 맛보게 될 커피들이었다. 다양한 로스터들이 볶아온 커피들. 미국에서 카페 하는 사람, 로스터, 커피 엔지니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과테말라에도 스페셜티 커피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웃긴 게 커핑이라고 했는데 커핑 보울에 그냥 커피를 따라서 마시고 있었다. 이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다. 스페셜티 커피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정말 멋진 공간인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커피로 사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도 되고 커피는 정말 신기한 거. 알레그리아 거기도 이제 구글링으로 찾아서 간 곳인데 너무 신기했던 게 코스타리카는 그런 카페가 잘 없었거든. 근데 웃기게 안티구아에는 스페셜티 카페가 꽤 있어. 근데 뭔가 알레그리아 거기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인싸라. 모두와 친구라 그 사람이 어디 가면 그거 내 프렌드다 프렌드다 이렇게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 거기 있으면은 조 근처에 이제 카페 하는 사람 뭐 식당 하는 사람 오고 예술하는 사람도 오고 그 주변에 또 커피야라고 영상에 또 있는데 그 에스프레소 챔피언도 있는데 그 사람이랑도 뭐 연관이 있고 5분간 얘기하고 아 커피 그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따 우리 커피 모임인데 같이 갈래? 바로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도 되냐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그래서 그날 그냥 바로 간 거라. 그래서 알레그리아 그 사람 아직도 기억나고 좀 내년에 가면은 또 만나고 싶어. 알레그리아 커피는 그냥 그랬지만 과테말라 스토어함이 웃긴 게 비둘기 이렇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스토어함이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절망을 안겨준다. 행복하고자 살지만 삶은 우리에게 순전한 행복을 그리 담보해 주진 않는다. 알레그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파인더 대표님께 말씀드렸고 대표님도 오후에 방문하셨다. 안티구아의 두 번째 날입니다. 너무 열받는 게 어제 이걸로 촬영했던 안티구아의 모든 정보가 날아갔습니다. 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뭐 그거를 바탕 삼아 더 잘 찍어야죠. 오늘은 오늘 또 이 카페에 왔습니다. 어제 여러 사람들과 모여있던 카페고 챔피언님이시 같이 일하고 계시고 저분이 에스프레소 챔피언일 거예요. 에스프레소 챔피언이고 정말 많은 거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저도 프루토스 로호스 로호? 그 똑같은 거 드실래요? 스트레스
대표님이 사람들한테 산지 다음에 여기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파이너 대표님이 저랑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레그리아 가서 거기 진짜 좋다라고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파인더 대표님이 거기 그 개인 시간에 간 거라 갔는데 또 파인더 대표님이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농장에 가고 싶대 내한테 다음날 아침에. 근데 이제 영어가 좀 약하시고 혼자 가려니까 좀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내한테 계속 한참 망설이시다가 아 체리 지금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 근데 혼자 가면 된다고 자꾸 이러시길래 분명히 혼자 가시면 힘드실 건데 불편하시면 나 혼자 갈게요 이러길래 그냥 같이 갑시다 해서 가게 된 거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알레그리아와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다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 거니까 굉장히 재밌었어 그게. 진짜 근데 갑자기 가게 된 거지. 농장에 안티고의 농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그래서 파인드 대표님한테 물어봤지. 농장 가려면 2시간 걸릴 텐데 그거 갔다 와서 우리 되겠냐고 하니까 농장이 15분 거리래. 진짜 안티고아 거기서 차 타고 15분만 가면 거기 가스콘이랑 거기가 15분이었어? 응 거기 그런 게 바로 있더라고. 안티고아가 1500m니까 오늘 또 급하게 새로운 농장 하나를 컨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잠깐의 안티고아 마실입니다. 마실 길을 걷다가 마법에 이끌리듯 어떤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정상조각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폐허 같은 느낌들.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되지?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 무섭습니다. 거의 지하 무슨 굴입니다. 굴. 길이 잘못돼서 이쪽으로. 사실 그 당시에는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여기는 무슨 정원 같은 곳이고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러프하고 진짜 신기하다. 우와. 그러나 뭔가 이 공간 안에 있으면 1600년대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굉장히 오래된 분수도 있고 완전 하늘 있고 올라간다. 길을 찾았고 길을 찾았습니다. 올라온 것도 또 완전 다르네. 너무 구조들하네. 제가 지금 구름 때문에 안 가려졌지만 저쪽에 아구아산입니다. 아구아산. 2층으로 올라오면 창문 사이로 아구아 마운틴이 보인다. 이 동에서 가장 큰 곳이죠. 1층으로 내려와 강장이 오면 갑자기 뭔가 미로 같은 곳들이 많이 보인다. 와, 미쳤어. 유적에 그냥 뭔가 이 막힌 게 아니라 다 갈 수 있어요. 좀 컸다. 곳에 이런 굴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다. 와 진짜 무섭네 갑자기. 뭐야? 어? 뭐야? 헛것이 혼자 어디가 헛것이 보이냐고.
바보 같긴 하지만 사실 좀 무섭긴 했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성당이에요. 성당 여기입니다. 아 진짜 멋있어요. 그냥 성당이 아니라 거의 1500년대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산타클라라라는 성당. 와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밑에가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었던 거예요. 수도원. 수도원.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들이 많았었냐면은 내가 일단 에스파뇰이 잘 안 되니까 그때 개인 시간에 내가 무턱대고 들어간 곳이거든. 심지어 여기가 수녀원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지 진짜 신기한 건물인데 하면서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뭔지 모르고 둘러본 거라. 왜냐면은 거기가 수녀원이었단 이런 아무 기록이 없고 그냥 들어갔는데 이때까지 본 건물 중에서 가장 러프하고 엄청 오래돼 보이고 구석구석에 이런 뭔가 단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미스테리하더라고. 왜 갑자기 이런 감옥 같은 지하에 이런 게 있지? 빛은 여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곳에 딱 서서 2층에서 딱 보면은 그 창문 사이로 정확하게 아구아 마운틴이 보여. 이게 몇백 년 전에 이미 다 연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뭐 하는 곳이지? 진짜 궁금. 그때 나 몰랐으니까 여기 뭐지 뭐 하는 곳이지? 그러면서 거기를 돌아다녔는데 와 그때도 아직 그 약간 진짜 탐험하는 느낌이었어. 지금 솔직히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기록이 별로 없어. 산타클라라 그럼 다른 나라 거 나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거기가 수녀원이었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지. 알그리아로 왔습니다. I'm very fine. All good? I'm good. Good. Thank you. Good farm. Oh, you, your first time go to the death farm? Huh? First time? No. No, I go at least once a month. Ah, once a month? See, at least. I try to go constantly to see the process, the plants, the picking, and all the processes that's happening. Very good, very good. See, see. Oh, but we did well. 여기는 거의 모두가 친구다. 친구가 됩니다. Did you have it? You have it? Yeah, me also. Already finished. Yeah, great, man. So you don't worry anymore. 이 친구가 바로 가스콘 농장주 펠리스입니다. You already had your shot. We I already three times vaccine, but corona. 산소 발효를 한 커피인데 여기서 가스콘 샵에서 요 농장에서 한 거죠. 왠지 모르게 첫인상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괜히 마약 딜러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농장으로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농장으로 가게 된 상황. 다행히도 가스콘 농장은 안티구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 오, still working. So welcome to Pink Gascon, guys. 아, 뮤카. I come to some. Origin of coffee, but I never see the process. Never? Yeah. Why? I always just copy. Ooh. He's the guy in charge of the farm, the administrator, David Ordóñez. Nice to meet you. There are some friends from Korea. Nice to meet you. They're coming here, hopefully buying coffee. Wow, coffee. This is coffee tree. Geisha, geisha. Yeah, it's geisha. Looks different from the. Oh, 좋다. Oh. I'm gonna explain to you like how we do wash. This is Bourbon. Yes. Bourbon. Yeah, so we're doing like an anaerobic washed coffee. Yeah. This year, and this is Bourbon. So this is how we do it. It's 78 hours anaerobic. All cherry we're going to wash. It's thrown in here. Then the cherry goes to that wash coffee into the piles, so it ferments. Dry fermentation. Yeah, okay. Dry fermentation, we just do it until the cherry is really soft. Then you depulp it and wash it straight away. You don't ferment it again. Yeah, yes. Paste. Yeah, so it's not fruity, like notes of strawberry, you know. It's interesting. Oh, it's interesting. It's good. It's good. You do experiment. Yeah, they're like little. Low volume experiments if it turns out good. Yeah. So this is Geishan 19. Ah, sí, este
tres días. So 20 bricks ripe geisha. Oh. You can do a really nice floral with 13 bricks. We already did it. Like, oh. Yeah, it's really cool, man. Like, yes, you can. Yes. 펠리스, 미안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와우. So this is the hybrid wash you were looking? Oh, yeah, yeah, yeah. You see, it looks like kind of honey. Yeah, kind of honey. Really, yeah. 구석에서 우산소 발효하는데 딱 걸렸다. 딱 보면 근데 덜 익은 체리도 굉장히 많았다. Was trying to get even the bricks in the cherry and the bricks in the water. So when the bricks in cherry and water got even at 8, I think, 8 bricks, we took it out. And there's not one Quaker in that coffee. 91 points natural geisha, you know. 아니, 덜 익은 빈들로 91점짜리 내추럴 게이샤가 된다니. 이 친구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Can you hear it? Yeah. Yeah. Oh. This means it's already dry. Dry. Ah, this means dry. Understand. This means dry. Oh. This is Cato anaerobic 96 hours. Yeah. Already dried. Already dried. So you could ask yourselves why we put the plastic on top. It's easier for us, like the management. Really? And we've seen that when you put plastic on top, you got this like whitey thing, brilliant cherry. Mm. You know. So coffees that had dry underneath the plastic are like 0.5, 1 point higher than the ones that dry to the sun. I mean, it's expensive to put plastic, you know, on top of everything. Yeah. What? Well, I want to eat all on the table. you want to cook? Yeah. So did you see what I just wrote you? Yeah. That we were not ready for you. So we don't have, are you leaving tomorrow? Oh. Taste. It's weird taste. Mmm. Wow, like whiny, super whiny. Wow. 여러분, 무산소 발효된 체리는 드시지 마십시오. We put the ginger on, ¿cómo se dice? Como lascas. Ya sabes como que. 콜롬비아 가양 커피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Charlie lo hizo. And we inoculated the anaerobic fermentation with this in water. Wow. I think we have a sample of it. Really? Yeah. 그러자 갑자기 진저 비어 커피가 있다며 어딘가 전화하는 펠리스. Ginger yeast fermented anaerobic. Because I see though, it's almost 100 kind of process. Yeah. This one. He likes some good anaerobics and things from Rwanda. Yeah. We've got this friend from Rwanda that does like. Amazing aerobics, man. Yeah, and it's here. He's here right now, so you really? Meet him. His name is Eric. He's a really good friend from us. Yeah. And he has a washing station. Yeah. 이거 엄청 많이 한번 보내주면 좋겠다, 그죠? 예? 한번 수고스럽겠지만 엄청 많이 샘플. 일단은 왜냐면은 100가지의 가공이 있는 펠리스. 하지만 모두 발효치가 날 것 같다는 나의 불길한 예감. 많이 보내줬는데 못 사면은 다음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가지고. This is it's not compost, it's bokashi. 여기서도 비료를 직접 만들고 있다. And then we're giving it back, you know, yeah, in the bokashi. Why are we doing this? 재밌게도 커피 부산소가 아니라 비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Of honey, microorganisms. 그 땅에 비료로 씁니다. 아, 비료로? 비료 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게 이제 그 쓰레기나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잘하는 거 같아요. You put this in the soil. 뜨거워서 연기가 나고 있는 모습 신기합니다. It's crazy, man. It's really, really good, honestly. 오렌지 버번. 굉장히 이쁜 오렌지 버번이었지만. 이때 사실 나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 This is orange bourbon. It's just one tree, you know. We reproduce. Only one tree? Yeah, one tree. 약간 천인상이 마약 딜러 같았던 펠리스가 자꾸 어떤 나무를 보여준다고 구석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Man, it's like tropical fruits all the way, you know. 근데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총을 든 사람. This really is typical, you know, like. 50 years ago, when my uncle used to own this farm. Real typical.
very old. Mary, avocado. Mary, where are you going? We're going to for you. Stay here, stay here. I'm just gonna look for some tipicas for you. Oh. Because in Korea. 알고 보니 우리의 보디가 되었다. 미안하다 펠리스. 넌 정말 착한 친구였는데 내가 너무 큰 오해를 해버렸다. 코스타리카만 해도 이런 총든 사람이 없었는데 과테말라에서는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되었다. How do you know this is típica? Because a leaf, yeah. very brown egg, bronze tip. Yeah, bronze tip. This means it's típica. Brown tips and very narrow. Real very típica. Narrow. Very also narrow. Very narrow. Yeah. Real típica. One tree, you know, not like six. Yeah. 근데 왜 이렇게 많죠? 이 엄청 오래됐대요. 60년. 아, 60년? 60 years. Somewhere like around that, yeah. Ah, really? I mean, it's like from the 70s, 80s that my uncle bought the farm. This used to be my uncle's farm, then my dad bought him. 웃긴 게 한국의 부모님이 카페 하나 차려주듯 펠리스의 부모님은 펠리스에게 농장을 하나 사줬다. 에. 펠리스 마노. 온두라스 yeah. Paranaima, it's like 50% of the Cup of Excellence variety. Yeah, it's really good. Yeah. And when I cupped it, it was like an 88 washed coffee, you know. 자기 농장에 있는 이 나무가 갑자기 파라이네마 같다는 펠리스. Yeah. But don't believe me, you know. Ah, okay. Don't believe me. Yeah. This is probably. 근데 사실 펠리스는 정말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는 농부였다. Last year it cup 91. Really? Oh. Yeah. Did you buy? 우리가 와서 너무 신났던 것이다. One bag coffee, you know. Only one bag. One bag, like I don't think there's more of it. 이게 그가 그토록 아끼는 게이샤. Really? One bag. Oh, you're right. Are you ready? Yeah. Geisha. Geisha요? Yeah. Nice drink. 근데 진짜 게이샤는 맛있었다. 달콤했다. 아보카도 먹는 댕댕이. 오, 아구아 마운틴. 펠리스 농장에선 아구아 마운틴이 보인다. Big coffee farm? Big coffee farm, yeah. It's Santa Clara, San Rafael's Cuesta. 아, 좋은 게 실제 워시드 하는 걸. 우리 펠리스의 배려로 가기 전에 워시드 가공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 무산소 발효가 된 체리를 가장 위에 올려둔다. 대박이다. 와, 이걸 보다니 또. 각 수로에 물을 틀어주면 체리들이 물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물을 흘려주면은 쫙 갑니다. 이렇게 가서 요 란말 앞에 뭐 따로 위쪽에 있는 이 검은 수조에서 체리들이 한번 걸러진다. 중간에 있는 빨간 부분이 스크리너이다. 즉 저기서도 이물질들을 걸러주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펄핑기다. 갑니다. 씻어내고 이렇게 저쪽으로는 체리 그 벌게 되는 것들이 올라갑니다. 많은 이물질들이 있고 체리들은 이쪽 관을 통해서 나간다. 조금 안 좋은 체리들을 따로 펄핑하는 작은 기계가 있다. 펄핑되어 나온 파치먼트를 손을 비벼 씻어주기도 한다.
농장에서 내려와 가스콘의 랩실로 갔다. 펠리스가 급하게 우리를 위한 커피를 준비해 준 것이다. 로스팅 스멜. 오! 로스팅기도 있고 커핑 테이블도 있고 상당히 그럴싸한 랩실이다. 오, 로스팅기가 두 대나 부자다. 부자. What it is? It's Koji. Koji? Koji? Have you heard about Koji fermented coffee? No, no. Really? Whoa. What is it? Haven't you heard about it? Yeah, yeah. Never. So you ferment, I mean, you dry coffee with Koji, so the Koji gives you this like... What is Koji?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이다. 막걸리 발효 커피인가? 커피 아니죠? 이거 쌀입니다. 쌀. 쌀이. 막걸리 같은 거. 아, like soap. 어? Soap. Soap? 네, soap.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아, 네. 근데 좀 보이네요, 살게. 신기한 게 예상대로 대부분의 컵은 펑키했다. 하지만 가스콘의 게이샤도 상당히 게이샤 성향이 잘 나온 편이어서 인상 깊었다. 저는 이미 이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면 아니, 이 농장 게이샤 좋은데요? 네? 좋아요, 게이샤. 하나 엄청 좋아. 가스콘 농장은 랩실 옥상에서도 드라이를 한다. Some time ago. 사실 가스콘 농장주가 27인가? 엄청 어린데 뭔가 말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처음 봐서 너무 신뢰가 안 가는 거라 Yo man 막 이러고 갑자기 사진 찍는데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야 뭐지? 그냥 장난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미지가 사실 안 좋았지. 아니 커피 그리고 실제 농장 가보면은 마냥 깨끗하진 않았어. 그리고 수많은 가공을 하는데 이제 먹어보고 다녀본 입장에서 딱 보면 다 발효치 날 것 같더라고. 근데 걔들이 그걸 좋아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 진짜 나는 처음에 그 생각에 마약하는가? 갑자기 코를 자꾸 부쩍부쩍거리고 이러니까 원래 스펠티 하는 농장주 아들들이 부자니까 야 뭐지?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더라고. 착하더라고. 미안하더라고. 살짝 재밌었던 게 게이샤가 맛있어. 워시드랑 락틱 같은 거 있는데 둘 다 꽤 괜찮았거든. 근데 확실히 수화 간지 얼마 안 된 거에서 좀 흐린 것들? 좀 탁한 것들은 나왔지만 꽤 괜찮아가지고 내가 그 게이샤만 혹시 살 수 있냐 물어봤거든. 근데 얘가 확실히 좀 어려서 그런지 네 우리 게이샤 살려면 이거 다 사줘야 된다고, 이거 다 사면 게이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아직은 여 괜히 샀다가 별로 뭔가 신뢰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안 샀어. 생각보다 게이샤는 괜찮더라고. 사실 우리 펠릭스는 착하고 귀여운 커피 덕후였는데 재밌게도 이 친구가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이 우리가 마지막 날 들리게 될 온두라스 산타루시아의 농장주라고 합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었던 안티구아. 이곳은 정말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알레그리아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괜찮아? 사실 안티구아는 잠깐의 휴식이었다. 곧 만나게 될 과테말라 4개의 농장은 모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